안녕하세요. 야니연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첫 번째 짧은뜨기 시리즈에 이어서 무사슬 원형뜨기 정복 두 번째, 긴뜨기 편이에요.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무사슬로 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일반적인 긴뜨기로 원형을 뜬 거고요. 이거는 무사슬로 긴뜨기 원형을 뜬 거예요. 보시면 이쪽에 단 올라갈 때말 그대로 얘는 사슬이 보여요. 왜냐면 사슬 두 개를 긴뜨기 한 코로 치기 때문에 그게 겉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티가 나는 편이에요. 근데 무사슬은 보시면 티가 전혀 안 나죠. 무사슬, 말 그대로 사슬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깔끔한 작품을 드실 수가 있죠. 이번에도 도식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긴뜨기로 원형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총 10코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사슬 2개를 올려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쭉쭉 만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와서 열 번째까지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주게 돼요. 얘네는 나머지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무사슬로, 말 그대로 이 사슬이 없는 무사슬로 원형뜨기를 진행을 한다면, 처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지금 키가 작죠. 모자를 안 씌워줬기 때문에, 일단 얘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건 똑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만들어서, 열 번째까지 오죠. 여기에서 단을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해줄 때, 그때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키를 맞춰주는 거죠. 모자를 씌워주면서 바로 여기서 다음 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 무사슬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이 사슬이 없으니까 겉에서 시작 코가 이렇게 안 보이고 얘네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질감이 없죠. 이걸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매직링을 만들고 이번에는 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실을 걸어요. 실을 걸고 원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실 걸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 바로 짧은 뜨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긴뜨기 코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모자가 없어서 키가 작죠.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씌워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또한번 감아서 두 번째 긴뜨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코 만들고 나서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총 10코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3개를 만들었죠? 이렇게 마지막 10번째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머리, 이 모자 개수를 세어보면 9개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렇게 10번째 모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마커 했던 곳 빼고, 바늘, 뒤에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실 가져와서 뒤로 빼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세어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얘까지 10개가 됐죠. 얘도 짧은뜨기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모자가 불완전한 모양이에요. 다른 코는 이렇게 V 모양으로 돼 있죠. 이렇게 예쁘게 V 모양으로 돼 있는데 얘는 뒤에 한 가닥이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자가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이 여기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모자예요. 이 상태로 다음 단도 진행해 볼게요. 얘는 알맞게 조금 당겨주시고 이 코는 없어지지 않게 여기서 너무 이렇게 쭉 당기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공간에 넣고 실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짧은 뜨기 하나 이게 첫 번째 긴뜨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모자는 이따가 씌워줄 거고요. 두 번째, 긴뜨기. 여기다가 마커로 표시. 두 번째 긴뜨기하고 표시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또 긴뜨기 두 개를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코까지 와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남기고 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만들 긴뜨기 하나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만 한 가닥 불완전한 모자에다가만 걸어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그 다음 코는 우리 짧은뜨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한 가닥에다가만 넣으면 여기 틈이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까지 걸고 이 불완전한 모자 하나 걸었죠? 그 다음에 조금만 숙여서 아래다가 요렇게 걸면 뭐 하나가 걸려요. 실한 가닥이 뭐가 걸리거든요. 얘까지 같이 넣고 긴뜨기를 마지막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모자를 씌워줄 차례예요. 뒤에서 앞으로 당겨오고 요렇게 모자가 씌워졌죠. 세어보면 이제 20코가 나올 거예요. 이 불안전한 모자 코까지 합쳐서. 이제 그 다음 단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단에서는 아예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실을 바꿔줄 거예요. 자, 바늘에 실 하나 걸렸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들어간 다음 실 갖고 와서 바로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긴뜨기 역할이죠. 두 번째 긴뜨기. 그리고 마커로 표시. 그 다음에 또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코 늘리기 딴 불안전한 모자가 나왔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는 그냥 넣어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뒤에 좀푹 찔러서 여기 한 가닥까지 같이 넣고, 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바꿔줄 거니까 돗바늘로 완전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커 표시했던 자리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아까 코바늘로 그냥 단 올라갈 때는 여기 한 가닥이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돗바늘로 완전히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바늘이. 여기 한 가닥 말고 뒤에 같이 해서 두 가닥으로 들어가줘요.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예쁘게 V자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 실은 다음 단에서 감춰가지고 떠줄 거니까 여기 한 가닥에만 더 올려줄게요, 실을. 이거는 뭐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색을 바꿔볼게요. 우리 매직링 처음에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실 한번 감고, 원하는 공간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실 가져와서,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 걸려있을 때, 바로 짧은뜨기 하나. 이게 첫 번째 긴뜨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한번 감고 그다음 긴뜨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긴뜨기 만든 다음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거또 만들어 주세요. 여기 코늘리기 들어가죠? 뜨시면서 요 뒤에 꼬리실 얘네들은 잘 감춰가지고 떠주시면 돼요. 전 쭉쭉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 늘리기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여기 전 단에서는 계속 불완전한 모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완전한 모자를 씌워줬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코 늘리기 진행해주시면 돼요. 뭐푹 찔러서 두 가닥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 올라가기 위해서 마무리를 또 해줄게요. 마커 했던 부분. 바늘 뒤에서 앞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뒤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불완전한 모자가 씌워졌죠? 또 다음 단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단. 여기에서 같은 코로 바늘 들어가서 가져오고 바로 첫 번째 짧은뜨기지만 긴뜨기 역할을 하는 애 만들어주시고 또두 번째 긴뜨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커로 여기다가 표시. 이런 식으로 쭉쭉 또 진행을 해 볼게요. 마지막 코 늘리기. 여기 한 코만 남았어요. 이번에는 불안전한 모자가 나왔으니까 두개다 여기 한 가닥에다가만 걸면 또 틈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 걸고 처음 거는 그냥 한 가닥에다가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코만 넣어서 뒤에 그냥 아무거나 한 가닥 걸릴 거예요. 여기 한 가닥 걸리는 거에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돗바늘로 끝내줄게요. 마커로 표시해줬던 이 공간 바늘 들어가서 이제 완전한 V 모양의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여기로 다시 두 가닥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 부분이죠. 나왔던 부분 여기 하나 둘 이렇게 걸고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V 모양의 모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매듭을 지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주고 매듭은 아무렇게나 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풀리게만 해주시면 돼요. 각자 스타일대로 그냥 해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매듭을 칠게요. 그럼 이렇게 무사슬 긴뜨기가 완성이 돼요. 어때요? 단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이 잘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죠. 사슬이 있는 것보다. 자, 저는 그럼 다음 무사슬 원형뜨기 정복 한길긴뜨기 편에서 뵐게요. 안녕.